그런 일이야.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몇 개 두 개가 입을 꾹 떠오르는. 근데 그것도 아까우니까, 조개값이 비싸니까 아까우니까 돈을 또 삶는다. 삶아. 삶아서 보면 그래도 행복하게 산 조개들은 삶아서도 입을 딱 벌리면서 방끝. 근데 찡그리고 있는 조개는 또 찡그리고 있어.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딱 열어보면 썩어있어. 안에, 안에 썩어있어.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 건 내면에 웃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웃음도 잃어가요. 우리 봐봐, 어렸을 때 생각해봐. 별것도 아닌데 그냥 별것도 아니니까 그죠? 우리나라 성인들이 하루에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세 번에서 네 번밖에 안 돼. 그런데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 웃음을 통해서 해소된다는 거지. 그런데 웃지 않으니까 웃음이 스트레스가 해소한다니까 가슴에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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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속성이 되는 거 아니오? 예? 그게 바로 감덩어리가 된다는 거지. 내가 거짓말인 것도. 근데 봐봐,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. 어린애들 봐봐. 어린애들은 하루에 우리가 세 번, 네 번밖에 안 하는데 어린애들은 400번, 500번 오는데요. 그냥 깔락깔면서 쟤들이랑 스트레스 안 받고서 스트레스 받지만 웃음을 통해서 스트레스 싹 없애버린 거. 그래서 애들이 우리보다 오래 사는 거 아니냐고. 에이? 맞아요, 안 맞아요? 기대기를 듣고 있는 거, 중국어 듣고 있는 거. 애들이 뭐 우리보다 오래 살잖아. 걔들이 스트레스 계속 쌓여. 맞아, 안 맞아? 에이, 진짜. 이럴 때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웃음이 빵 터져야지 나도 기분이 돼. 이렇게. 웃는 건 다 어디 보는 거야? 나 어디 보는 거야? 나를 봐야지 옷을 쳐다보고 있어. 이 뻗쳐진 의상을 보이는겨? 네? 비둘기님, 남자는 말합니다. 한번 가겠습니다.